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솟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이 참 넉넉해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아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다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낍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 생각 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인을 향하여 이제는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이하는 숱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엄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를 그대로 두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 염려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께 가져갈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염려가 깊은 신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 앞에서 극복하기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주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때로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때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바보야, 그렇게 한다고 돼? 그게 용서할 일이야? 그게 기다린다고 돼? 기다리면 뭐해?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하면 걸을수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갈등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갈등을 경험하며 삽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들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의 원칙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다가오는 온갖 상황 앞에서 그 삶의 원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삶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 신앙적 행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가능할까? 가능할까? 가능할까라고 말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은 내 생각 속에 다 멈추어 버립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무언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물이 방향을 바꾸어 흘러갑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흐르던 물이 뭔가에 막히게 되어지면 거기서 고이게 됩니다. 뜻을 정하고 가는 길에는 온갖 유혹과 시련이 오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다.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그에게 온갖 유혹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강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적 행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 골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들어주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셔. 그러나 몇 가지는 안 들어주셔.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때를 쓰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신다. 너도 한번 때를 써봐라.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나 무엇 사줘. 그런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막 대답을 하려는 순간 그 잠깐 동안에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아들이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방안을 들구면서 무엇 사주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갑자기 때를 쓰는 것이 의아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으니 때 쓰지 마라 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를 아주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 그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늘 때를 써야만 내 소원을 들어주니까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 말 한 번만 해서는 들어주지 않아요. 울고 불고 방바닥을 뒹굴며 때를 써야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안 주니까 때만 쓰면 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때를 써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고 꼭 필요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앞에 있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런 영적인 행동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삶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좋으면 좋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영혼으로 깨우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잠자는 영혼, 깨어진 영혼을 깨우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대접하는 법이 없으면 어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본다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은 잘하는데 베푸는 법이 없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베풀기는 하는데 다 자기 목적이 있어 행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남이 필요할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면 뭐하라 말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하라 말하겠습니까? 이해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존경하십시오.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주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 그러면 위를 봐라. 앞, 뒤, 옆 뱅 둘려서 꽉 막혔으면 위를 보아라.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는 꽉 막혔으니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국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다가도 정 급해지면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고 안 합니다. 이제는 도리가 없다, 다 끝났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주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작사 작곡가가 장진숙 씨인데 그가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자가
힘들게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을 지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옥죄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에 따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내 뜻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너무나 높고 깊은 것을 이루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찾고 무엇으로 인하여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두드릴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두드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두드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가장 합당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사오니 너무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갈망하는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며 치유하고 회복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